아바마마께서 부르신다고? 야, 이쁘다. 어서 오너라. 보여줄 게 있어서 불렀느니라. 어머, 웬 꽃그림이? 어떠냐? 정말 아름다운 꽃이지? 정말 예쁘군요. 무슨 꽃이옵니까? 당나라에서 보내온 선물이란다. 정말 꽃 중에 꽃이라 불러도 좋을 듯하구나. 아름답기는 하나 향기가 없는 꽃이 어찌 꽃 중에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허허,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찌 이 꽃이 향기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따르기 마련이온데 이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없사옵니다. 그렇기는 하다만 설마... 분명 향기가 없는 꽃이옵니다. 허허... 정말 그럴까? 공주야, 네 말이 맞았다. 정말 이 꽃엔 향기가 없구나. 당나라가 넓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모든 것이 우리보다 좋지는 않사옵니다. 우리 신라에도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사옵니다. 허허, 과연 총명한 공주로다. 예쁘고 영리한 공주. 자, 만화의 물 한국사 오늘의 이야기는 선덕여왕 편입니다. 신라 제26대 임금인 진평왕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대신들은 어릴 때부터 지혜롭기로 소문난 덕만 공주를 여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신라 백제 고구려로 나뉘어 영토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신라의 임금이 됐다고 저 백제의 힘을 보여주자! 백제와 고구려는 여왕이 다스리는 신라를 약혼 나머지 계속 국경을 넘어 공격해왔습니다. 여봐라! 내 아무리 여자의 몸이지만 우리 신라를 약보는 무리들은 용서할 수가 없구나! 신이 출정하여 신라의 힘을 보여주겠나이다. 김유신 장군, 그대만 믿겠소. 화랑도의 무서움을 보여주라! 백제와 고구려는 단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국경을 침입해왔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계속 국경을 노리고 있으니 우리도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지 않소? 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어, 무엇이요? 절 사신으로 보내주시면 당나라와 화친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백제와 고구려가 감히 신라를 넘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어, 좋은 생각이요. 당나라는 문물이 발달했으니 이 기회에 당나라의 문화를 들여오는 것도 함께 추진하시오. 알겠사옵니다.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당나라에 보내 화친을 맺는 한편 당나라의 문화를 수입해 신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백성들이 기후변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여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소? 별자리를 관찰하면 그날그날의 날씨와 1년의 기후를 알 수 있는 법. 어떻게 하면 별자리를 잘 관찰할 수 있는지 연구해보시오. 이제 첨성대를 통해 별자리를 관찰하여 한 해의 기후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었어. 백성들의 생활과 농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오. 마마, 괴이한 일이 있사옵니다. 어, 무슨 일이오? 궁전 서쪽의 영묘사 옥문못에서 며칠 동안 개구리와 두꺼비가 시끄럽게 운다 하옵니다. 옥문못에서? 알천 장군과 필탄 장군은 어디 있어?
알천이옵니다, 마마. 마마, 빌탄이옵니다. 군사 1,000명씩을 데리고 영묘사 옥문못으로 가시오. 그곳에 적군이 숨어 있을 것이오. 아, 그걸 어떻게 아시고? 정군, 나는 옥문못으로 들어갈 뿐이니 정군은 계곡으로 올라가시오. 알겠소. 장군이 적을 유인하면 그때 절벽위에서 협공을 하겠소. 이야! 아니, 신라군이다! 우리가 숨어있다는 걸 어찌 알았단 말인가? 거기야! 드디어 걸려들었다! 퇴각하라! 퇴각하라! 멈춰라! 우리가 이상하다! 거기를 물려라! 선덕 여왕의 놀라운 지혜 덕분에 원래 왕궁을 공격하려던 백제군은 크게 패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뢰오, 북으로부터 고구려군이 침입했다옵니다. 마마, 백제가 또다시 침공했다옵니다. 대야성에 함락되었다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갈수록 신라를 넘보니 이를 어찌하시고. 마마, 무슨 근심이라도. 자장열사, 하루라도 국경이 편안할 날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마마함이 타불, 나라를 소화하는 타불 건립함이 좋겠습니다. 아니, 타불? 마마, 오셨사옵니까? 아직 모습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탑이 될 것 같소. 그렇습니다. 구층탑의 각 층마다에 주변 국가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힘으로 그 나라들을 누르고자 하는 뜻입니다. 황룡사 구층탑은 우리나라 최대의 탑이자 전 세계적으로 화려한 건축미와 웅장함을 자랑하는 위대한 건축물로 손꼽힙니다. 선덕여왕의 국방정책과 문화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백성들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국경 부근에는 끊임없이 백제와 고구려의 위협이 계속됐습니다. 신라는 강한 왕이 다스려야 한다. 여자는 신라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심려마옵소서, 마마. 신이 반역자들을 처단하겠습니다. 반역자 비단과 염종은 당장 퇴거라! 여왕의 추마미 떼어뜨린 개야! 너야말로 항복하라! 김유신은 여왕의 계획을 쫓아보내라! 반역자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백성들이 동의할까 걱정이요. 여왕이 계신 반월성 쪽으로 간다. 여왕별이 떨어진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어젯밤 여왕별이 떨어졌다네. 큰일 났군. 여긴 저주받은 땅이 될 거야.
하늘의 뜻이 여왕을 버린 게 아닐까? 명활 삼독하여 됐어. 큰일이옵니다, 장군. 백성들이 반란군이 있는 명활전성 쪽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병사들도 간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장군. 정녕 하늘이 날 버리는 것일까? 제게 묘안이 있습니다, 마. 묘안? 그러하옵니다. 이게 뭐지? 여기 숨진 안 돼! 하늘이 여왕 편을 잃었어! 반란군들이 투항했다하옵니다. 백성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세! 여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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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선덕 여왕을 몰아내려는 반란은 평정됐습니다. 모두가 공들의 덕분이요. 아니옵니다. 마마의 자비로움에 하늘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용처럼 보인 것은 김유신이 생선뼈로 만든 거대한 연을 띄웠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두가 내가 덕이 없는 탓이요. 아니옵니다, 마마. 기운을 내십시오, 마마. 이번 일로 심려와 크신 모양이. 정말 큰일입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호시탐탐 노리는데 병석에 누우시다니. 서기 647년 설날이 되자 선덕 여왕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공들의 고생이 많았소. 황공하옵니다. 어서 귀차하옵소서. 아니요. 내 명은 내가 하오. 난 이달 8일에 부처님 곁으로 갈 것이오. 마마 무슨 말씀을?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죽은 후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신라를 만들어 주시오. 공들만 믿겠소. 만극하옵니다. 내가 죽으면 낭산 도지천에 묻어 주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으로서 훗날 통일신라의 기초를 마련한 선덕 여왕은 이처럼 총명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비로 백성과 신하들을 보살폈으며 첨성대 건립은 천문학을 농사에 적용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특히 훗날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데 정신적인 기틀이 된 황룡사 구충탑을 세우는 업적을 남긴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